어쩌는 건 너무 쉬워. 착한 보석한 개만 더찾게 되면 세이버는 나의 소원 전화주기.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뭐든지 물어보세요. 여덟 번째 착한 보석이 꽂히는 순간 전 누구의 소원이든 다 들어주니까요. 대신 기회도 한 번, 질문도 한 가지. 알았어. 부밀마을 아이들이 잔뜩 겁을 먹게끔 난 대포를 쏠 거야. 어? 바람이 들린 것 같은데. 오두마리 손님,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네. 당신이 찾게 될 보석의 50% 내가 갚게 될 거라는 것에 이유 없지?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네. 이유란 게 있을 게 없죠. 보석 섬 위치만 알아내면 그중 반을 드려도 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도 남으니까요. 그런데 세이버란 녀석은 어디 있는 거야? 소나마나 부밀마을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겁니다. 발까지 느린 녀석이라 가서 주워 오기만 하면 끝이죠. 세이버다! 어? 나? 노예 선장? 왜 세이버가 노예 선장 손에 잡혀 있는 건데? 아, 로드 마니가 대체 여긴 왜 나타난 거지? 둘, 넷, 여섯. 어이, 배가 몇 척이나 되는 거야? 스무 척이나? 노예 선장은 잘 들어라! 세이버를 포기하고 순순히 나에게 갖다 바쳐라! 최신의 해적선에서 100발도 넘는 포탄을 쏘기 전에! 포탄을 쏘겠다는데요? 아무래도 절 넘기신 게... 예. 왜 그러세요? 로드마니,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세이버가 대포를 맞고 한쯤에 제가 된다면 당신이나 나나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잘 알겠지. 좋다, 협상이다. 난 세이버 등에 마지막 보석을 꽂으면 보석섬의 위치를 물어볼 거야. 목과 풀과 바위와 흙까지 전부 보석이라는 전설 속의 섬, 보석섬의 위치. 보석섬? 마음에 들어. 그렇다면 보석을 당신과 내가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질지만 결정하면 되겠네. 내가 6을 갖고 당신이 4를 갖는 게 공평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 세이버를 손에 쥔 게 난데 내가 왜 4야? 넌 힘으로 날 못 이기니까. 아, 그래 뭐. 붙여 말아, 붙여 말아. 사람 참 좋아 좋아. 5대5다. 더 이상은 안 돼. 당신 세이버 5대5로 나랑 나누기로 했는데 너의 선장과 당신이 반을 나누고 당신과 내가 또 반을 나눈다. 난 전체의 4분의 1만 갖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너의 선장이 나보다 더 부자가 돼. 억지 부린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 당신은 입 다물고 빠져있어. 어? 어허, 네가 돈 좀 벌 것 같으니까 내가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구나. 안 되겠다. 부자 만들어줬다가는 날 짓밟을 테니까 대포를 쏴라. 우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 뭐하는 짓이야? 멍청한 진짜로 쏘다니. 얘들아 모두 피해. 디즈니 불풍선을 쏴서 막아줘. 슉슉슉. 아, 안돼. 멀리 날아가질 않잖아. 저런 힘이 어떻게 왜 생긴 거야? 이럴 수가. 난 밀리지 않아. 포탄 300발을 쏴줘라. 300발 너무 많아. 이번엔 꼼짝없이 당하고 말 거야. 이번에는 300발이야.
멈추지 않으면 심지에 불을 당기겠다. 아오야 살려줘. 말 들어 쏘지 말라고. 누구도 마니가 뭐라는 거야? 슬리브. 자, 오늘 경험한 구미멀 아이디와 사탄은 조건 없이 내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한다. 거의 다 이겼는데. 항복을 하라니. 하지만 슬리브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야. 타오의 생각이 맞아요. 타오야 난 거북이야. 거북이는 오래 살아야 된단 말이야. 좋아요. 슬리브는 놔줘요. 항복할게요. 기억이 돌아오는 날이야. 네가 사라져도 로드마니와 노예 선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어린애라고 생각하니까 배지를 찾아서 우리의 어려움을 알려줘. 하지만 난 배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걸. 어떻게든 찾아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녀석도 신경 쓸 거 없고 다오 녀석만 잘 먹어. 착한 보석은 어디 있어? 로드마니 해적선, 로드마니 뭐? 해적선을 따구요. 아, 해적선? 해적선! 해적선! 말이도 말만 믿고 해적선을 가루로 만들었는데 어디에도 착한 보석은 없었다구. 아니요, 아마도 선장님이 확인하지 않았던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다 찾아봤단 말이야. 응? 응? 가만. 아, 보석 있었다. 뭐야 친구? 배지가 만든 조개 목걸이. 내가 그걸 바다에 버리라고 했어? 무슨 조개 말이야? 진주 조개. 그렇다면 조개 안에 진주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지금 당장 출항한다. 출발 출발 출발. 목적지는 해적선을 해체했던 선박 공장이다. 해적선이 도착하기 전에 배지의 기억이 먼저 돌아와야 할 텐데. 배지만 희망이야. 바다의 총 넓이는 36,200만 제곱킬로미터. 체력력 한 코알라를 의지하고 전 세계 바다를 도는 건 무리. 로드마니와 함께 있어야 할 배지가 없다면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곳에서 헤어졌다는 얘기. 로드마니는 특이하게도 새로운 해적선을 타고 나타났어. 따라서 마지막에 있었던 곳은 최신의 해적선을 만든 공장이래. 그렇다면 배지는... 지금이 날 풀어줄 수 있는 최상의 기회야. 우리가 힘을 합쳐야 친구들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내 말을 들어. 너의 이름은 로드아이가 아니라 벤지야. 과거로 기억을 잃은 널 구해낸 로드마니가 물풍선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네가 자기 아들이라고 거짓 기억을 심어준 거야. 이름도 얼마나 유치하니. 분명 로드마니의 아이니까 로드아이 이런 식으로 축성해서 대충 지었을 거야. 잠깐. 그런 식으로 배지의 기억은 되살릴 수 없어. 응이 지금 네가 말한 거니? 배지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은 거야? 눈이 있은 배지 입을 한번 봐. 알을 먹이려고 해도 먹일 수가 없다고. 로드마니가 숨겨놓은 비밀 열쇠가 아니면 저 젖꼭지는 뽑을 수 없다고. 즉 배지 기억을 되살릴 방법이 없어. 하지만 방법이 있지. 우리의 몸은 참으로 신기하기도 건강상 유익한 알약 따위를 몸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두 군데의 입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군데가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여기, 바로 미국. 나머지 한 군데는 원래 목적은 다른 데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약을 쑥 밀어넣기 위해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바로 여기. 서! 거기 서! 네! 거기 서라고! 서! 서!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성공이다. 됐고. 그치. 이제 기억이 돌아오는 거야? 그래 알았어. 난 사실 마리드다. 내가 네 아빠다. 배지, 제발 우리 아름다운 날 시절을 떠올려봐. 로드만이다. 돌아오지 않았다.
어떻게 알고? 왜 네가 여기에 있냐고? 왜? 우와, 목걸이를 뺏었다. 와. 착한 보석이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해. 오, 있다, 착한 보석. 눈이 부셔. 착한 보석. 오, 눈이 부셔.